자, 지금부터 예. 최고 저희 DJ오프의 연장자 되시는 분을 모시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행복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예. 네. 자, 본인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올라오면요. 예, 전요. 네, 네. 청주시에서 네. 정말로 가장 고령의 네. 그 엄마인데 네. 가끔은 수산야식을 먹고 다닙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저는 네. 사람이요. 네, 네.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어떻고 이런 건요. 네. 그거는 젊을 때 얘기고 네, 네, 네. 늙으면 네. 병원에 가서만 안 눕어 있으면 돼요. 야, 그 돈이라는 거는 네. 남에게 네. 꾸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고 아.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네, 네. 정말 멋있는 분인데 네. 아, 저쪽에 그 후배님이라면 인생의 후배님들인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네. 해줘서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자리는요 다 친구예요. 아, 술자리는 다 친구다. 네. 아. 나이를 뭐 이런 걸 뭐 어? 네. 넘어서 네. 그래. 제가 자, 사실은 네. MBC 네. 노래교실 자문위원이에요. 아~ 네, 그러고요. 충청부터 네. 문화분과위원회 가수분과위원회 이사진이에요. 아~ 저는 음악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와서 놀고 갑니다. 네. 네.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이제 앞으로는요. 네네. 좀 가깝게 지냅시다. 네네. 그래 저도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애인이 되달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네. 예. 아이 그 애인이 많으신가 봐. 예. 네, 예. 네. 왜냐면요. 네. 우리 집에 네. 멋진 할아버지가 계셔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네. 제가 오늘쯤 또. 예. 여보,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좀 맥주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허락받고 나온 할머니예요. 네, 예, 예. 그럼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몇 마디 있는데 어머님이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 연세부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83세예요. 83. 네. 아, 근데 안경도 안 쓰시고 저 글씨가 다 보여요? 아, 보이죠.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뭐 1.5? 1.5? 예. 우와, 대단하시네. 나보다도 더 좋아요, 진짜. 젊은 분들보다 다 좋아. 그리고 치아는 어떻게? 다 치아는요? 그대로시네. 사실은 치아는 제가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 교통사고 나서. 사실은 의치예요. 아, 예. 그러시구나, 교통사고로. 예. 그래서 이제 말도 새고 노래도 새는데 예. 뭐 제 나이에 뭐 그딴 거 갖고는 뭐. 예. 그럼요. 슬라의 자제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전요. 예. 아들만 셋이에요. 아, 아들만 셋. 아드님 연세도 많으실 것 같아. 근데 아들 셋, 딸 셋 그래요. 딸은 또 뭐예요? 딸 아, 없었다 그러죠. 아들만 셋이라면. 아니, 며느리가 딸이니까. 아, 며느리가 딸이니까.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예. 아, 근데 첫 아들, 첫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신들이에요. 시운들이요? 예. 아, 늦게 나셨네. 예, 좀 늦게 났어요. 아,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죠? 네. 오, 시운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또 들어야 되는데 노래를 오늘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네, 첫 번째 곡이 뭐예요? 부처 같은 인생. 김용임의. 그리고요, 또? 두 번째는요. 네. 제가 시계바늘. 예.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요새 신곡. 예. 그리고 고장난 벽시계까지. 예. 야, 사실요 이런 노래는 네. 어른들이 부르는 다 고생을 지나서 부르는 인생의 노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잘 보시는지. 아, 우리 아군분들 거기 생겼죠? 네, 박수 많이 쳐줘야 돼요. 네, 많이 쳐줘야 돼 박수. 네, 갑시다. 네, 박수. 부처 같은 인생부터.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절여는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려. 부추같은 어린애 인생. 어린애 인생 길을 걷다 돌아가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절여는 살리 백년을 살다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려. 아니 아직도 기운이 펄펄 넘치세요. 그래. 와. 야. 근데 점수 한 80점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시계판에. 자, 시계판에 갑시다. 네. 파이팅 신용.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육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오란 잔에 시름을 떨고 떡거루스만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이른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 쌀이 뭐 다 그런 거지. 아쉬워.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시계탄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방울처럼 못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 쌀이 뭐 다 그런 거지. 세상 쌀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지금 여기 나오신 어머님이 83이세요. 네, 83. 그런데 시력이 1.5야. 아, 깜짝 놀랐어요. 자. 세워라 너도 너같이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이기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등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어이. 청춘아 너는 너겠지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둥그런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격식에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오,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아직도. 네. 아, 힘이 넘쳐흘러요 아직도. 야, 원래 밤새도록 노래 부르시겠어요. 네, 노래 한다면. 네, 네. 자, 살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대단하세요. 네. 자, 네, 네. 자, 뭐,